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말해보게. 자네에게 특별한 직업 알려줄 테니. 자네가 할 만한 직업 추천해주겠네. 토벌대에 참여를 권하고 싶네. 마골로 가자. 미치겠네, 진짜. 뭐요? 야! 전직이 눈앞이라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2시에 점검하나봐. 로그인 되네요. 아, 좋아요. 개떡아, 가자. 이곳이 벌레 굴이군요. 여긴 권장 레벨 23에서 25네요. 전 맵은 27에서 30이었는데. 이거 잡으면 이제 전직 시켜주는 건가? 열심히 잡도록. 안 올라가는데? 아, 여깄네. 이거는 숫자가 줄어드네요, 이렇게. 아닌데? 아까 잡은 거 빼고? 야, 이렇게 이제 99마리를 잡으면 전직이 되나 봅니다. 그러면은 개떡이가 잡고 있어. 나 이거 전직 시키려고 밥도 안 먹였거든요. 나밥 먹을 테니까 개떡이가 잡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벌레굴의 셔우드 사냥하기. 도착했냐? 그만 때려.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야? 얘가 셔우드구나. 엄청 크네요. 두더지 아니냐? 알아서 싸워. 나밥 먹어야 돼. 떡국 끓여오는 사이에 다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복덩이가 따로 없죠? 100마리를 잡았는데 1억밖에 못했네? 아, 좋습니다. 로드리아스에게 돌아가라. 이 축제는 어디 가서 하는 건데? 이것도 성이야? 갑시다, 그럼. 아,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빨리 이제 조각사가 되는 건가? 로드리아스의 인정. 인정. 끈질겨서 두손두발다 들었다네. 도르크에게 가보게. 조각사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이지만 숨겨진 가치가 있는 직업이다. 드디어 할수 있네. 그냥 처음부터 일로 와서 전직하면 안 됐던 거야? 조각사가 됐습니다. 축하 의미로 드리는 직업품이다. 좋아요. 드디어 나도 스킬이 생긴 건가? 전직했으니까. 축하합니다. 뎁스입니다. 살아있는 조각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염원과 이념으로 나눠지고요. 자아부의 이념은 조각상만의 특별한 소환 스킬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소환 스킬을 쓸수 있다고 해요. 빨리 보자. 궁금하다. 드디어 나도 스킬이 생겼다. 지금까지 강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조각 검술 1격. 290%의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돼있지. 훨씬 강하죠? 이거 스킬북도 아껴놨어요. 스킬 안 찍고. 개인적으로 소환 스킬을 써보고 싶은데. 화산, 자연의 조각술. 이건 이제 마법 공격이네요. 조각 파괴술 늑대. 이거 조각을 파괴해서 뭐 파티원에게 버프를 준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낙뢰. 이것도 마법이죠. 조각 소환술 바위골렘. 바위골렘 소환하여 무료공격 100%의 단일공격을 하며 30의 스킬 피해를 추가합니다. 왕실에 나타난 조각사 퀘스트를 완료해야지 쓸수 있어. 그럼 지금 못 쓰는군요. 조각 생명부여. 소환시간이 증가하면 팩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이래저래 나오죠. 그러면은 일단은 메인인 합시다. 가죠. 한번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나. 오! 됐다. 스킬 생겼어. 새로운 스킬 생겼습니다. 자부의 이념이 있으면은 단검이 필요하대. 야, 단검으로 쓰는구나. 조각을 해야 되니까 단검으로. 그럼 빨리 찍어보죠. 제가 아이템을 또 받았거든요, 퀘스트하면서. 근데 지금 못쓸것 같은데? 민첩이 38 이상이야. 내 전직을 해도 전직을 해도 뭐 초기화 같은 거안 시켜주네, 능력을.
일단 급하니까 상점에서 검이라도 하나 사서 써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이건 대상 선택해야 되는 둘다 소환. 바위골렘 레벨 1을 소환했습니다. 이게 바위골렘입니다. 개떡이의 바위골렘. 이거 아이템 바꿔도 유지되나? 그럼 이제 바위골렘이 양손도끼 데미지로 싸울 수 있는 거겠네? 좋구만. 걸어다니죠? 스킬 한번 찍어보자. 이거 소환 검수를 올려서 2레벨이 되면은 뭐가 바뀌는 거야? 2레벨 되면은 데미지가 1% 드네? 아, 나는 소환에 몰빵할래. 어차피 스킬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소환 스킬은 이게 최종 스킬이 맨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맥스로 가자 이거. 5레벨 몰빵이야 가. 좋아요. 바위골렘 레벨 5까지 올렸습니다. 드디어 야 레벨 5짜리 바위골렘으로 바뀌었어요. 오다가 사라져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약간 회색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는 흙골렘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름만 바위고. 이게 찌르기? 이거는 뭐야? 안 보였어. 골레미가 센지 약한지 모르겠네요. 빨리 이동합시다. 어디 좀 조용한 데 가서 싸워봐 골레마. 해봐. 골레마! 우리 석두 100 데미지 들어가? 나랑 비교를 좀 해봐야겠는데 내 평타보단 셀 겁니다. 105%기 때문에 조금 더 세죠? 별로 안 세다. 그냥 없는 것보다 나은 수준인데? 제가 뭔가 느끼는 게 있는데 이거 전직 스킬이 필요가 없다. 보시면은 지금 데미지를 조금 올려놨거든요. 인벤토리 보시면 지금 데미지가 300 정도 됩니다. 무기 데미지가 저번 단검에 이제 6배가 됐죠. 이제 평타 한 방으로도 죽고 특히 이제 H 스킬이 선딜이 굉장히 짧은 데 비해서 J 스킬 이런 거 있죠? 써봐. 이게 선딜이 굉장히 기네요. 굳이 강한 스킬이 필요가 없고. 이거 조각사 해보니까 지속 스킬에 민첩을 찍으면은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이제 민첩 스탯이 원거리 공격인데 저 스킬을 얻게 되면은 민첩을 올릴 때마다 이제 데미지 같은 게 올라가서 민첩을 찍어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저 스킬이 없고 찾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스킬 초기화를 스탯 초기화를 준대요. 그럼 그때까지는 힘 찍는 게 나은 것 같네요. 민첩 38을 찍어 놓은 거는 제가 이제 아이템을 끼려고 이거 끼려고 38을 찍어 놨는데 해보니까 그냥 양손 무기 힘 올림 찍어서 양손 무기 끼고 강타만 써도 사냥은 충분한 것 같고 데미지 충분히 나오고 나중에 스탯 초기화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킬 이제 민첩을 찍으면은 데미지가 올라가는 스킬 이거를 먹기 전까지는 힘 찍는 게 나은 것 같네요. 너무 이거 선들이 심해. 굳이 이거 안 써도 강타선에서 정리되거든요. 아, 여기서 주네, 단검 스킬을. 아, 지금 주네. 33인데 지금 받았습니다. 어디 볼까? 단검 전문가. 민첩 10당 물리 공격력이 5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법 공격력도 증가를 합니다. 하이브리드로 물뎀, 마뎀 같이 쓸때 유용하겠죠. 근데 마법 공격력은 30이나 올려줘? 물리 공격력을 5 올려주는데? 야, 공격력은 0.1 올라가는데 마법 공격력은 40 올라가네? 이게 단검이 물리 공격력이 높은 무기라서 스탯으로 다 보충해 주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마법 스킬도 좀 써볼까?
이리 와봐. 자동을 꺼놓을 걸. 아, 이게 마법 데미지야? 강타보다 약하죠? 자동 전투 끄고, 아, 24초짜리에다가 이거 소비 아이템 들어가거든요? 자부의 염원? 저건 아직 아니야. 저건 아직 민첩이 부족해. 오, 새로운 스킬이네. 새로운 스킬. 물리공격력 200%의 범위공격을 합니다. 범위공격이 나왔어요. 1순 격검. 대상 치명타 저항이 이제 감소합니다. 근데 마법 기술이 없냐, 저? 낙뢰 같은 거 있네. 얘가 마법 올라가는 개수가 물리 개수보다 훨씬 높아서 계속 이제 이거 스킬 레벨 올리고 민첩 계속 찍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물리 계통 전사인데 나중에 이제 마법사처럼 마법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어서 일지 좀 궁금하네요. 너 이런 것도 있었냐? 가족 전문가? 물리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야, 무슨 스카이림 스킬 같다, 야. 아, 방금 받은 물약이 이거네. 망각의 물약. 이게 이제 스태 초기화 물약이네요. 이걸로 초기화해서 이제 민첩으로 다 갈아타면 되죠. 저는 이제 힘이나 체질이 필요가 없고 가죽 장비인데 가죽 장비 한번 볼까요? 스탯 뭐 필요한가? 가죽 여기 있네요. 가죽도 민첩이네. 그러면은 뭐 보니까 이제 판금은 힘이 필요하고 뭐 로브는 이제 지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무기를 봤는데 무기에서 검 같은 게 체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제 조각사는 민첩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물량 매겨서. 어차피 메인 진행하면은 34레벨이죠. 물약이 나오니까 난 그냥 아싸리 1부터 해서 조각사 할 거면 그냥 아예 힘 찍어서 양손무기 들고 싸우다가 이 물약 나오면 이거 먹고 민첩으로 갈아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전투력도 보면은 스킬 굳이 안 써도 평타 한 방이면 더 잡으니까 민첩으로 가죠. 50 지금 360에서 스킬로 이제 10마다 올라가는 게 적용이 되면 5가 올라가는 게 적용이 되면은 왜 약한 거 같지? 아까가 더 센 거 같은데. 마공 146이 148. 자, 오늘은 게임을 충분히 즐겼으니까 전직도 했고 이제 대략적으로 조각사 스킬도 많이 봤고요. 스탯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방향성도 봤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자동전투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전투를 활성화 시켜놓고 유튜브 편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봬요.